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인류가 범죄한 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유한한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든든하게 만드는 탁월하고 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과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여 더 빨리 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탁월함이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 진리를 떠난 탁월한 지성은 더욱 치밀하고 다양한 죄악의 문화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을 참혹한 길로 인도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떠나 달려가는 인간의 마음이 탁월하면 탁월할수록 더 빨리 생명의 길을 떠나 돌아올 수 없는 암담한 사망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허락하신 재능과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더욱 뛰어난 모든 축복이 가장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열정과 재능이 하나님을 향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진리와 생명으로 돌리게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